이렇게 찍어놓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핸드폰으로 내 걸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모를 때마다. 아시겠죠? 모르면 배워야 돼요. 그렇죠. 배우면 모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검색. 그래서 화양계곡. 화양계곡도 아예 귀찮으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치면 돼요. 그냥. 화양계곡. 화양계곡. 근데 이러면 600개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. 이게. 언제 찾아요, 그걸. 귀찮게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글자 긴 거면 자음이면 찾을 수 있으니까 편하죠. 그렇죠? 동대문 운동장이면 찾기가 편해. 그렇죠? 그렇죠. 짧은 거, 두 글자, 네 글자는 그냥 다 찍어야 된다. 그냥 뭐, 다시 한번 화양계곡. 그냥 화양계곡. 화양계곡. 화양계곡 검색. 찍고 안내. 아시겠죠? 안내. 네. 눌렀다 이거예요, 이제. 그렇죠. 그니까 선생님은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아. 저 안 망가지겠네. 저기 쓰면 안 망가지는데. 안 쓰면.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. 예, 히스토리. 불러내기. 불러내기. 검색. 최근. 말 그대로 최근. 최근에 검색했냐 물어보는 거예요. 예. 내가 말을 크게 하는 줄 알아요? 그래, 빨리 알아들으니까. 그러세요. 고객님 안 잡으세요. 이러면 또 까먹어. 도전 또 까먹어요. 선생들이 원래, 목소리 큰 사람들이 원래 잘 가르칩니다. 아시죠? 아, 나오죠? 또 뭐요? 뭐가 궁금하니까 또? 대충 그람부터 뭐, 내가 테리 보는 거 이런 건 궁금하지 마세요. 그거는 테리는 그건 편해. 예. 그거 뭐 벌... 사고나요. 원래는 나는 테리 잘 안 보니까 예. 그거 뭐 대단수를 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. 아이고 테리비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너무 편파적이야. 테리비가 테리비에 패널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네. 말하는 거 보면 그거 들으면은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하면 왜 그 옛날 배병유 같은 그 조선 저 옛날 내신문 그 주필인데 그 한 번은 만났더니 아 요즘 텔레비도 안 나옵니다 하니까 아 불러줘야죠 내가 발언을 한다고 불러주질 않는데 이게 지금도 현 정부의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빼버리는 거예요. 잘 됐습니다. 따봉이에요.